밤 11시 47분 네. 여기가 수서역에서 요거는 지역난방공사 그 굴뚝입니다. 나는 3차로 가고 있고요. 상대차는 2차로 내 뒤에서 더 빠르게 오더니 나는 우측으로 빠지려고 깜빡이는 거예요. 아, 이제 안 켰군요. 예. 아니, 열리 나가려면 미리 들어오지. 열리 가면 가락시장 가는 길인데요. 다시. 브레이크 잡더니? 이럴 때 어떡하나요? 가다가 브레이크 잡으면 나도 브레이크 잡아야 되나요? 이때로부터는, 아! 할 때부터는 몇 초 걸리나요? 1초, 2초. 시간 다시 보겠습니다. 이때. 1초, 2점 몇 초 걸립니다. 2점 몇 초. 몇 대 몇입니까? 보험사에서 뭐라 그러는지 좀 봐야 되겠죠. 보험사에서는 뭐라 그럴까요? 8대1을 주장합니다. 8대2입니까? 아니면 100대0입니까? 둘 중에 하나. 불박차는 도저히 피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. 1. 100대0이다. 2. 80대20이다. 둘 놓고 하겠습니다. 100대0이냐 100대0 아니냐를 놓고 하겠습니다. 네. 여러분들의 95%는 100대0. 80대 20이 5%. 앞에 가는 차가 브레이크 잡았다 그래서 나도 브레이크 잡아야 되나요? 그 차를 지나기 전까지는, 자, 여기서요. 앞차가 브레이크를 잡아요. 보시죠. 왜 이렇게 잘 안 돼? 내가 앞에 가고 있었습니다. 뒤차 나부터 빨리 와요. 빨리 오더니 이때 브레이크 잡아요. 이때는요, 내가 이 차다 뻥 하고 나가지만 안 하면 괜찮아요. 이 차 브레이크 잡는 건 뭘까요? 여기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, 앞에. 그래서 저차 브레이크 잡네. 나도 신경을 쓰는 거예요. 근데 내가 나도 같이 브레이크 잡을 필요는 없어요. 내가 저 차보다 더 빨리 튀어나가지만 안 하면 돼요. 근데 이건 늦었죠. 이제서 하나, 둘, 한 5m? 15m 앞에 멈추면은 시속 60km 달릴 때 피할 수 있나요? 못 피하죠. 아니, 여기서 여기 들어가도 들어올 수 없는데, 좀 더 와서 돌아오더라도 저렇게 해야지. 일리 빠질 것 같으면 미리 가야죠. 100대 빵이 옳겠다는 생각입니다. 이런 사건들은 분심이 가지 말고요. 곧바로 소송 가세요. 그래서 백대빵 판결이 계속 나와야 돼요. 예, 그래야 보험사들이 손 딱 들죠. 내 차가 뽑은 지 얼마 안 된대요. 새 차래요, 새 차. 뽑은 지 얼마나 됐나요? 아빠도 다치시고, 엄마도 다치시고, 본인도 다치셨고요. 경찰이 접수됐고요. 상대차는 벌점 25점 받겠죠. 처음에 상대는요, 우리가 박았다고 우리가 100%래요. 이런. 왜 서 있는데 왜 들이받았냐. 그래서 불법차 100%라고 했다가 경찰에서 상대차 가해 차량이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80대 20, 불법차도 20% 있다고 합니다. 근데 여러분들의 95%는 불법차는 뭐 없다는 거죠. 새 차입니다. 새 차인데 격낙 손해. 격낙 손해가 아닙니다. 이 경락은 급격하게 하락한 손해.
자동차 차 사고 나면은 이제 차값이 똥값이 된다 그러잖아요. 그 손해입니다.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. 다른 말로는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. 요거는 여기 기준이 있어요. 1. 수리비가 그 당시 차값의 20% 초과해야 돼요. 차값이 2천만 원이면 400만 원 넘어야 돼요. 2. 출고한 지 5년 안 돼야 돼요. 넘지 않아야 돼요. 그러면 3. 1년 미만은, 아, 1년 이하는 20%. 수리비의 20%. 1년에서 2년은 15%. 2년 초과해서 5년은 10%. 이걸 받을 수 있습니다. 출고한 지. 그 얼마 전까지는 2년만 치마 인정했어요. 제가 요 찾아본 게 또 자꾸 또 제가 저 순간적으로 또 헷갈릴까 해서 한번 더 확인해 본 겁니다.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보험 약관 기준으로. 1년 이하. 제가 뭘 보려는 1년 미만이냐, 1년 이하냐. 1년 이하는 20%. 1년 초과 2년까지는 15%. 2년 초과 5년까지는 10%. 근데 이게 시원치 않죠? 그럼 소송하면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? 거의 소송 못합니다. 배보다 배꼽이 더 크기 때문에요. 왜냐하면 차값이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판사는 난 모르겠다. 나한테 보여줘라. 증명해라. 그러면 자동차에서 잘 아는 사람이 어디가 망가지, 어디가 망가지, 어디가 망가지 해서 원래 이 차가 사고 안 났으면 얼마 정도 해야 되는데 사고 때문에 얼마로 값이 떨어졌다. 이걸 감정해야 돼요. 300만 원 됩니다. 그래서 300만 원 들여서 중고차 시세 하락 손해가 인정될지 아닐지 아직 불투명하고요. 인정되더라도 비용 빼고 나면 남는 게 없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현실적으로 차값이 아주 비싸다. 뭐 1억, 2억 된다. 그럴 때는 300만 원 들여서 해도 돼요. 그렇지 않으면 소송은 못합니다.